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자, 오늘 목요일 밤을 빛내주신 초특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표 씨, 조우정 씨, 정준호 씨, 김흥국 씨, 정준호 씨. 야, 이거 참 정말 뭐 대단한 분들을 모셨네요. 오늘은 말 그대로 능력자 특집. 이분들이 하나하나씩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섯 분을 저희가 모신 거예요. 일단 이영표 우리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뭐요? 뭐 지난번 뭘 대충 맞춘 것 같은데?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맞추셨죠? 대충 맞춘 게 아니라 제대로 맞췄죠. 전보는 분이에요? 예? 호라지 쪽 투자라고? 예. 예측 능력자. 예측 능력자. 여러 가지 경기 결과라든가 이 뭐 문어 영표라는 별명으로 뭐 정말 맹활약을 해주셨죠. 대단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저 조우정 아나운서는 어떤 능력자인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나오면 맨날 그래. 아직까지 왜 잘못 나왔냐고. 신뢰가 아직까지는 좀 정말 저 진짜 네? 브라질 가기 전에 왔었는데 조우정 아나운서가 해설 능 중계 능력 아니요 그냥 오지랖 능력자로 아니죠. 다른 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금이 환장이거든요. 갈 때만 해도 이제 월드컵 이거 저 해설 뭐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긴장하고 갔는데 아주 결과 좋게 좀 돌아오죠. 최고였죠. 그럼요. 저희 다 꼴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영표한테도 우리가 꼴찌를 해도 놀라지 마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 근데 그냥 1등을 해가지고. 예. 일단 능력이 나와요? 정준호 씨는 인맥 관리의 능력. 몽골 장관이랑 친구잖아요. 전화번호 약 3천여 개가 있는 거예요. 맞아. 예전에도. 전화도 세대. 악수 좋아하시고. 예, 악수 좋아하시고. 저는 사실 저 정준호 씨가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는 정준호 씨가 섭외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상가집을 며칠 전에 갔었는데 고은 PD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이건 웬일이야? 그랬더니 정준호 씨 기다리고 있대요. 진짜로? 네. 신현준 씨가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저 윤 PD가 오셔가지고 덩성에 놀랐어요. 저녁 8시부터 와서 새벽 5시까지인가 있다가 원래 근데 그런 자리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지나갈까 생각나요. 나는 처음인 줄 알고. 김국 씨는 아시죠? 어떤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평생 버티잖아요 지금. 예. 36년. 뭐? 여봐요. 뭘 봐요? 히트곡 하나로 30년 이상 방송을 진짜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이런 분이 어디? 진짜 김흥국 씨밖에 없습니다. 앨범은 열몇 장을 내고 이제 한 100여 곡은 발표를 했는데 히트곡은 이제 한두 개뿐이 없어요. 사실 그 저 정결 아나운서는 저 오늘 능력자 중에 멘사 출신 진짜 뭐 말 그대로 능력자입니다. 진짜요? 예. 그럼 IQ가 150이에요? IQ가 150 6인데요. 156? 156 내 키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제가 156이에요. 156이래잖아요. 그걸 믿으면 안 되죠. 아니 멘사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왜 아니에요? 아 평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아니에요. 왜요? 150이요? 아니. 56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156이야. 어쨌든 저 IQ 156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지금 뭐 다섯 분이 이렇게 좀 뭐 각 어떤 분야의 능력자다 얘기 드렸지만 그 예측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스페인 탈락한다. 저희가 좀 VCR을 좀 준비를 해서 예측 VCR 한번 보고 한번 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맞추시 그걸? 과연 2014 브라질 경기 예측 어떤 게 있고 경기력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페인이 강하다는 것은 저는 인정해요. 하지만 스페인의 축구에 이제 많은 팀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쉽게 네덜란드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5-1로 앞서 있는 경기. 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승부수 그렇죠. 그것도 5-1로 네. 스페인도 우승 후보인데 그렇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사실 모든 스페인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뢰와 스페인 기대되신다고요 경기가. 이번 2014년 월드컵에서는 아마 축구 팬 여러분들이 스페인의 몰락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 이후에 몰락합니까? 충분한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몇할 스페인의 공격이 보여지지 못하고 종료를 향해서 갑니다. 네, 끝났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가 이렇게 침몰합니다. 아디오스 스파나. 네.
진짜 문호영 스페인전은 좀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아, 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여전히 월드컵 전에 스페인이 우승 후보 네 팀 중에 한 팀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라고 뽑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이 계속해서 좀 최근 2년 동안의 어떤 징후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확 오셨어요. 네,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항상 어떤 팀이 아주 정상의 시간에 있다가 몰락할 때에는 그 몰락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빨라요. 맞아, 맞아. 뭐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번 월드컵에 갑자기 뜬 스타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볼 땐 축구에 대한 해박한 철학과 본인이 몸서 느낀 그 그대로의 그 어떤 그 자기의 그 실력이 두 이미 분이 시청 1등 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정준호 씨는요? 저는 사실은 제일 꼴찌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니 아니 그런 거야. 나도 꼴찌. 냉정하게 얘기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SBS는 워낙 그 EPL 리그로 워낙 유명해 있어요. 아고 그렇죠. 팬 분들한테 뭐 진짜 질 많이 했어요. 예. 뭐 유명한 그 캐스터 콤비가 있고 그렇죠. 우리 무시했죠 형도. 그리고 MBC는 아 잠깐만. MBC는 또 워낙 월드컵 또 호화 멤버에다가 오랫동안 네. 안정한 송정도 네, 뭐 다들 뭐 대단하신 분이죠. 뭐 SBS가 1등, 뭐 MBC가 2등, 그다음에 뭐 3위는 KBS겠다. 그래서 사실은 TV로는 SBS를 봤고 전화 제 전화기로는 MBC를 봤어요. 아, 중계를 3개 보셨어요? KBS는 이제 아예 안 봤어요? MBC를 보고 KBS는 제 와이프 거로 또 해서 네. 봤어요. 아, 아니 보통 사실 그 국장님들이나 이제 방송국의 네. 이제 고위 관계자분들 그렇죠.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놓고 좀 쭉 놓고 보시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서 주변에서 다 이영표 그렇죠, 이러길래 그렇죠. 사실 저도 저는 축구를 혼자 보는 스타일이에요. 누구랑 뭐 같이 막 여럿이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그 메인 TV를 SBS를 보다가 KBS를 거로 바꿨어요. 왜 이영표 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그 시점이 정확하게 일본 코트디부아르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 그 전까지도 제 주변 친구들도 돌려가면서 봤대요. M사, K사. 그때 이영표 위원이 정말 가슴으로 중계를 했어요. KCP의 페르남부코 경기장입니다. 감정을 빼고 그냥 객관적인 전력만으로 봤을 때 경기하기 전이에요. 2대1로 코트디부아르라고 적었습니다. 아, 그래요. 코트디부아르의 오른쪽 윙백인 오리에 선수의 싸움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밀어주고요. 혼다! 공간이 열렸어요. 혼다!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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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케이스케! 네, 지금 일본도 조심해야 돼요. 네. 일본이 예선전에서 가장 많이 실점한 것이 바로 역습 상황에서 실점을 했거든요. 네, 자, 드디어 드록바가 들어오면서 세레이 기회를 뺍니다. 이제 드록바 선수가 보니 선수와 함께 투톱을 나설 것입니다. 크로스가 반대쪽 서지오리에 안쪽으로 오리에 올라와야죠. 슛! 골! 들어갑니다. 제가 경기 시작 전에 이 선수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뭐 거의 지금 파울 문어 빙의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이거 안 받아주네. 안 받아줘. 진짜 오리에 오리에가 올라와서 슛! 골! 골! 다시 테르비뇨!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테르비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자, 경기 끝납니다. 좋아서. 야, 이게 진짜 기분 나네요. 진짜. 네, 그랬고 러시아전 70분까지만 0대0으로 버티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68분에 이근호 선수가 골을 넣고 아,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전. 슛! 자, 들이닫습니다. 목이 다 쉬겠네요, 진짜. 지금 골을 잡는 데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아켐페프 골키퍼의 약점을 노려서 진골 슈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도해야 됩니다. 이근호 선수가 들어가네요. 자, 이근호 선수를 준비하는 자, 이근호 선수, 이근호 선수. 제가 이근호 선수가 네, 군인이죠. 군인. 사실 어제 그저께 네.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러시아전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영이 앞으로 밀어주고요. 오른쪽 벼슬 오른쪽에 이근호가 들어갑니다. 이근호. 이근호 오른쪽에 이청용 있습니다. 빠르게. 자, 이근호 슛! 들어갔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결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셨고요.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정확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저대하시네요. 저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자 예측 이제 그만하세요. 네. 진짜 진짜 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끝났는데 와이프한테 문자 왔어요.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본인이 딱 들었을 때 와이프가 그 뭐 일본전은 괜찮았대요. 근데 러시아전에서 또 할 때 자기가 채널을 딴 데로 돌렸대요. 해외에서 와이프가. 네. 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다시 봤어요. 근데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 다음 경기 그게 다행히 이제 그 러시아전이 세 번째 경기였어요. 저희가 18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3경기에 그게 나왔어요. 나머지 15경기는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1대 0 뭐 이구나 얘기했잖아. 예. 러시아전은 잡았어야 돼. 난 응원하면서 난 그거 안타까웠죠 정말. 왜 비겼는지 그거 한마디만 해주죠. 진짜. 기사 어디 나온 기사 어디서 온 기사 몰라요. 1대 5로 끝나든지 1대 5로 이겼어야 될 상황인데. 옛날에 호랑신문에서 나오신 김 기자님이신데. 지금 질문이. 네. 왜 비겼냐고 말씀드리면 설명해 드려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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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드릴게요. 왜 비겼냐면요. 네. 한 골씩 넣었거든요. 아. 맞네, 맞네. 이래서 이 시원하다, 시원해. 아, 예능감 있네. 아, 굉장히 사무적이시네. 1대1. 아니, 굉장히 예능감 있으시네. 아, 굉장히 사무적이셔. 아니, 저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네. 2002년 그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네덜란드 아인토벤으로 가셨잖아요. 사실 그 좀 그때 얘기를 좀 살짝 하자면 어떻습니까? 네덜란드 처음에 갔을 때 한 6개월 동안은 선수들이 저한테 또 저랑 지성이한테 볼을 안 줬어요. 패스를 안 줬어요. 6개월이나 패스를 안 줬어요. 거기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뭐 2002년도에 4강 갔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선수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경기장에서 경기하다 보면 누구나 다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저쪽에서 공이 오면 당연히 일로 오는 게 맞아요.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와서 저 딱 보고 다시 반대로 가요. 아~ 네.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을 좀 하셨나요? 그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그 큰 경기가 어디냐면 PSV랑 아약스라는 팀. 아약스. 예. 이 팀이 1년에 두 번 붙는데 이 경기가 아주 중요해요. 우승의 우승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가 홈에서 2대 0으로 이겼는데 그때 제가 한 골 1 어시스트를 했어요. 그 경기를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볼이 계속 왔어요. 런던에 갔다가 그 우리 이영표 선수랑 박지성 선수 경기를 보러 그때 토트넘에 토트넘으로 갔죠.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예요?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이고 한 4-5년 전 혼자서 가셨어요? 혼자서? 전. 네. 그 꿈에 그리던 그 두 선수의 경기를 그 토트넘 경기장에서 봤는데 야, 저는 뭐 이영표 선수가 옆에 있다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그 22명의 경기장에 양 팀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제일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정말 뭐 좀 다람쥐 같이 정말 여기 구석구석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 경기장 중간에서 보는데 이영표 선수랑 박지성 선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나는 유럽 선수들이 그렇게 선수들, 경기장에서 안 뛰는 걸 처음 별로 뛰지는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야, 왜 우리 이 두 선수가 이 동양인이 그 최고도 왜소한데 그 유럽 선수들 속에서 축구 팬들이 이영표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환호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주 막 가슴이 뭉클해서. 아니 저 김흥국 씨는 사실 그 월드컵 하면은 또 김흥국 씨 이게 뭐 저 계속해서 이제 월드컵마다 또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가시는 자비로 다니 자비로 또 다니시니까. 그 진짜 경기 어마어마하시겠어요. 김흥국 씨하고 얼굴 이렇게 태극 마크 하신 분 있잖아요. 두 분 항상 보여. 네, 대전에 박용 씨 있고 또 저 무수도 있고 뭐 많아요. 우리 환자들 많은데. 그 4년마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아, 4년 동안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적금처럼 모아요? 왜냐면 때 되면 그때 하려면 늦어요. 늦죠. 그 저 티켓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비싸고 이게 4년을 미리 준비하는 걸 보니까 그 제가 82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그 12번째 선수나 이 응원이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해서 그때 선수 전날에 만났는데 그때는 무명이라 비행기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못 간 그 한을 89년 호랑나비로 뜨면서 말이죠. 그래서 90년 이탈리아 월드컵도 들이댔는데 6회 연속이래. 지금 인터넷 보니까 6회 연속이면 그렇죠. 김흥국 4, 6, 24, 24년.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하면 7회 연속이야. 그럼 거의 30년. 선수 감독보다
내가 더 많이 다닌 거야 월드컵. 대한민국에서. 아니 저 김은국 씨는 사실 그저 저희가 이 현장 화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응원을 하신 분들 현장에서 주로 어떤 응원을 하세요? 정말 그 힘든 게 어려운 게 선수들 다 따라다녀야 되거든. 구예바, 포토 알레그레, 상설로 이걸 다 따라다녀야 돼. 부인은 그렇게 안 따라다니면. 집사람이 그러지. 아니 누가 거기서 불러? 아니 누가 오래?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사실은 그걸 다 아내분은 좀 속상하지. 나는 처음에 우리 김웅유 선배님이 아, 그런 저 월드컵 때마다 응원 다닐 때 나는 축구 옆에서 다 해주는 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자비로 다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 본인 자비로 다니셨더라고. 아 정말 딱 하시더라고. 내가 이번에 브라질 촬영 갔다가 알제리전 그 경기장에서 봤거든요. 피곤하셨나 봐. 너무 피곤했나 봐. 이거 수업 아니시 음식이 안 맞으니까. 음식도 안 맞으니까 내가 한식 먹어야 되는데 얼굴도 막 너무 칙칙하고. 근데 저쪽에서 저를 보니까 또 반가우니까 흥국이 형 그랬더니 저쪽 으아! 그랬더니 저쪽 도로를 막 얘기 좀 하냐. 형 언제 오셨어? 으악! 됐어. 의아로 다 그래서 아 형 너무 힘드시죠? 으악! 맞다 그런 거지. 저쪽에서 또 어 김은국 씨 같은 으악!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의아로 왔다 갔다를 의아가 다 되세요. 김은국 씨 그 응원할 때 전에 막 꽹과리 추고 막 그래서 한번 네. 중계 한번 잡힌 적 있었어요. 전광판에 전광판에 네.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화제 2006년인가? 근데 저 이영표 위원께서 그 김은국 씨 응원이 좀 기억이 남는다고 좀 하시던데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어떤 응원이 좀 기억이 나세요? 2006년에 이제 독일 월드컵 독일에서 예. 월드컵 워밍업 하려고 이제 워밍업 나가는데 아 맞아요. 그 첫 경기였을 거예요. 토고랑 상당히 그 상당히 경기 전에는 선수들이 거의 뭐 스스로 되게 전투력을 완전히 100% 만들어서 비장함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워밍업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워밍업을 하다가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계신 그 김은국 형님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경기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경기에 정말 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딱 준비하는데 김은국 형 아저씨 얼굴 딱 보는 순간 힘이 딱 빠지는 거예요. 왜? 웃겨가지고? 웃기잖아. 재밌어가지고. 제가 강해되더라고요. 경기에 집중하는 거. 오히려 응원을 하고 하셨는데 좀 정말 죄송한데 아니 코미디언들은 응원하면 안 됩니까? 꽹과리를 막 치니까 시끄럽고 아니 근데 형 주목이 되죠. 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거기서 막 꽹과리 치시는 거 보니까 이용표 위원이 굉장히 이제 재미도 있어요. 그래요. 면도 있고.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재밌는 거 보니까. 네. 네. 그 사실 결승전을 하는데 네.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결승전이에요.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3사 캐스터랑 해설자들 모두 화장실을 가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결승전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실을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아, 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다 돌아왔어. 김성주 씨, 뭐 다 안정환 씨, 다 돼요. 아, 거기다 붙어 있으니까 보겠네요. 네, 못 네. 가고 화장실 갔어요. 아, 못 갔어. 어디다 했어? 그리고 다 왔어요. 그래서 후반전 시작했죠. 못 하고 이제 시작한 거죠. 후반전이 끝났는데도 경기가 안 끝난 거예요. 연장을 들어갔어. 연장전 들어가서 계속 중계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가 옆에 봤는데 사람이 없었어. 얘 화장실 갔어. 아, 중계하다가요? 예. 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난 들은 적이 없어. 아니, 근데 화장실을. 아니, 우리 전혀 모르는 거야. 몰라. 근데 다 없어졌어요, 사람이. 아, 그래요? 이영표 선수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죠? 없어,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이영표 위원 옆자리는 거기를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쪽이 뚫려 있지. 아, 그래요? 이쪽은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럼 한, 어디 가서 싼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요, 울타리가. 그걸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 예. 아니 저기 그 중계 중에 저 가신 거예요? 아, 그냥 간 건 아니고 엔지니어 분이 옆에 계세요. 그분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아, 조종하라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 이거 메시지를 왜 안 쓰셨어요?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사실 뭐 방송도 중요하죠. 하지만 삶이 더 중요하죠.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려고 했는데 야, 이게 이제 그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우정이 형은 아닌 거예요. 허락할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못 강의하려고 했어요. 안 된다. 오늘 지금 반 나도 말해본데. 우정이 형한테 아예 말도 안 하고 안 된다. 허락할 사람한테 얘기했죠. 아.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진짜로 그 중계를 하다 보면 네. 전두반 45분 소변 마려움은 진짜 공포예요. 아니 진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아야 참는 밑에, 게 정상이에요. 밑에 오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돼? 안 돼요. 아. 참는 게 옆에 왜냐면 전 세계 취재진들하고 중계진 다 있는데 거기서 요강을 놓고 그랬어. 아니 한 거. 아니 무슨 말이 되냐고. 아무런 생각이 네? 안 드는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촬영하다가 정말 화장실 급하잖아요. 네.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수 여자들도 가끔 남자 화장실 가요. 참다 참다. 그런데 들어가서 일 다 봤는데 나갈 때가 문제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갈 때 뭐 여자 밖에 오, 야, 여자들 들어오거나 뭐 여자 목소리 나면 이제 그럼 어떻게? 야 이걸 지금 나가야 되는지 계속 죄송하다면 되지 뭐. 아이, 잘못 들어왔다. 아, 요즘에는 영화 봐야 되잖아. 그래도 여자들 많은데 몰라 보면 괜찮지. 그래서 계속 있다가 배우는 뭐 사람 아니야? 아, 야 처음에는 문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한 두 번 두드리면 아, 또 조금 있다가 한 1분 있다 또 두드려. 또 두드려. 그럼 또 두드리고. 예. 네. 미안하기도 하고.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니까. 계속 기다리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 아 그런가 말이야. 밖에서. 아, 여자들도 그래요. 아니 여기도 말이 많아져요. 여기도 한번 자기 집이야. 여자들도 그렇게. 이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때 나왔으면 오히려 아유 죄송합니다고 나갔을 거야. 그렇지. 다섯 명 여섯 명 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뭐 자기 집이야? 어 지금 몇 분째인데 뭐 그렇지. 아 나 잡나 이러고 막 계속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니, 얼굴 가지고 나오면 되지. 아니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연예인 생활이 여기까지인가? 아니 무슨 또 야 하지 마요. 아니 제가 그 생각이 든다니까. 어 그리고 그 화장실 한 공까지 연예인 생활 아니라니까 가만 있어봐. 아니 그 정도 되면 아까 계속 후회라는 아니, 아까 그래 나갈 걸 그때 한 사람 있을 때 다섯 명 여섯 명 그 거기 그때 잘 그 불러 전화 가만 있어보라 이거 그때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때 나갔어야 되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못 나가 열 명 막 이렇게 몰려서 한 거의 한 10분 정도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경비를 불러온 거야 아이고 아, 대박 경비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계속 이제 문고리를 차고 안에 똑똑 하면 똑똑 발로 뻥 차는 거야 이걸 이렇게 밀어버린 거야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열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 한 열 몇 명이 있고 어떡해 아저씨 많이 그동안에 많이 모았는데 이렇게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자가 난리 났지, 여자가 난리 났지. 어, 뭐야, 남자들. 야, 근데 타이밍을 잘 못 그러니까, 맞추셨네. 그 얘기가 줄거리를 정리해서 방송에 편집 가능해? 아, 이런 걱정이 많아요. 깜짝 놀라게, 깜짝 놀라게. 아, 사실 저 뭐 좀 전에 좀 축구 얘기를 하다가 뭐 지금 화장실 얘기까지 하게 됐지만 이 저 이영표 해설위원의 어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CR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볼까요? 예. 축구는 간단합니다. 네. 축구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전술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네? 못 뛰면 져요. 아, 그럼요. 뛰지 못하면 집니다. 뛰죠. 골을 먹을 수 있고요.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골을 먹고 골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골을 먹거나 넣을 때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요하면 안 됩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경기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네. 결국에는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뭔 얘기를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생방송이니까. 시점이 일이 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명하는 자리다. 이런 얘기는 또 직접 좀 이렇게 생각을 해두신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네. 대표팀에 있는 뭐 선수들은 죄다 후배고 그리고 또 코칭 스텝에 계신 분들은 저희 다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인정하게. 얘기를 하고 딱 끝나고 나서 딱 끝 하고 이제 아무 얘기도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좀 심하지 않았어? 열에서 그렇지. 좀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했나? 약간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일단은 아,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전에 생각 못 했는데 사실 이번에 해설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설자의 역할하고 그냥 축구선수 이영표의 역할이 때로는 이게 부딪힌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경기가 졌기 때문에 해설자로서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책임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도 축구인에 한 사람으로서 이번 월드컵 16강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위치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서 좀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어요. 나도 평가받아야 되면 응원의 문제. 그러면 중계하다가 조우종 씨는 네. 실패한 실수요.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또 잡는 게 리우의 예수상 유명한 거 있잖아요. 유명한 이렇게 있는 예수상을 카메라 그쪽에서 계속 잡는 거예요. 계속 저걸 왜 잡지? 잡으면 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잡는 거예요. 한 세 번을. 맞아. 잡을 때 보니까 뒤에 둥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리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예수상과 아 다리 겹치는. 근데 그 전날 근데 얘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저희가 딱 오는데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중계를 마치고 근데 이제 영표가 아 형 다리 예쁘잖아요. 저거 봐요. 저 보름달 저 풀문이라고 그래. 풀문 한 거예요. 그다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 류 예수상 옆에 오늘 풀문이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 그게 해야. 해가 아니라. 해죠. 그게 해였어요. 해. 근데 내내 다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걸 방송에 나왔어요. 보름달이 가득 찼네요. 리우에 예수상과 요왕이 겹쳐 있습니다. 햇빛입니다. 햇빛인가요? 네. 바람이에요? 구름 사이에 아직 해가 떠 있나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지금 이제 아, 너무 창피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 지금도 지금 저는 진짜 그랬어요. 뭐 왜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시간은 굳이 다리 뜨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해였어요. 시간을 몰라요. 워낙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야, 그 해가 다리 뜨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다리 뜨면은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네, 그 시간이 낮이었어, 낮. 세상 뒤집어진 거지. 근데 저는 근데 그때 제가 피디콜을 들었어요. 그게 더 웃겼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피디콜 담당하는 피디님이 야, 아니요. 해잖아. 바보야, 그거 해야. 바보야가 나오는데, 바보야. 아니, 나는 결승전을 중계하는데, 바보야, 그거 해야. 이러면. 거기서 약간 좀. 아니, 조종 하나서 왜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바보라 그러는 거야. 단 한 번도 좋은 얘기 못 듣고. 대표 캐스터로 갔는데, 바보야 이러니까. 정준호 씨도 몽골 가서 음식 때문에 좀. 예. 그 몽골의 가장 큰 이제 축제가 나담 축제. 아, 나담 축제. 1년에 7월 11일부터 13일 동안 하는데 그 나담 축제가 몽골의 그 초원에 그 울란바토르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는 그 초원에서 300만 명이 정말 다 모이는 그런 축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저기 테이프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얘기를 3분 안에 좀 끝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인데 얘기가 재밌어서 다시 하는 3분 안에 좀 해주세요. 지금 3분 걸릴 텐데 테이프 딱 3분 남았습니다. 이건 3분 아니에요. 지금 2분 남았어요. 시작! 2분입니다. 2분입니다. 몽골 국방 장관이 계속 시계를 치세요. 2시간 정도 갔는데 근데 몽골은 이제 다들 이제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마요주라고 그래서 그 말에서 짠 우유에다가 술을 탄 맛있겠다. 그거는 이제 귀빈들한테 주는 술인데 근데 그 게르에 들어가면 큰 통에다 그 마요주가 너댓개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환영하는 손님부터 큰 대접에다 그걸 줘요. 근데 그 마요주가 되게 시큼하면서 맛이 아주 뭐 냄새도 나고 그 안주를 주는데 양고기를 삶은 양고기를 삶은 양고기 수육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내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접시에다 주고 먹으라 알아서 먹으라 하면 먹는데 이렇게 소금을 찍어서 마시면 이렇게 친한 분은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접이시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구나. 아우, 그 뭐 일본은 맛이 없어요. 맛있는데 아주 뭐 좀 냄새가 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음식인데. 와, 그래서 호텔까지 왔는데 저녁에 네. 5시 반에 호텔을 도착했는데 야, 오늘 저녁은 정말 한식으로 죽여주는구나. 한식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 좋았어요. 정말 씻지도 않고 딱 갔는데 야, 거기 갔는데 식당이 양고기 식당이에요. 저녁 갔는데. 그래서 거의 뭐 양고기로 그냥 하루 종일 양고기 먹었던 그런. 야, 정준호 씨 이야기가 2분 안에 끝난 적이 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정말 없는데.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네. 이런 경우는 좀. 앞뒤가 안 맞네. 정준호 씨가 얘기를 급하게 끝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네. 알맹이 없이 다 끝났어요. 양고기 먹었어. 잘 먹었어요. 다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끝나고 다시 해야 되겠다. 화장실은. 체력 좋은데. 이렇게 이용표 해설위원은 예측이 많이 맞았잖아요. 조우정 씨는 좀 이렇게 예측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예측은 뭘 알아야 하잖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저는 게임 중계를 할 줄 알고 선수들은 보지만 아, 경기를 보는 뭐 그런 예측 능력까지는.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뭐... 맞히다 보면 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볼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 결과는 재미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계속 뭐 했었고 하나 좀 그런 거는 이제 와서 뭐 애들이 뭐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면 제 메뉴를 보잖아요. 그럼 예측한다, 예측한다. 아, 뭘 먹을지, 뭘 먹을지.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먹을까 해서 메뉴판 보고 있으면 친구들이 뭐 제일 맛있는 거 예측한다. 아니 근데 요 가까이 그 뭐 아시안 게임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 예상하세요? 저 몰라요. 축구 축구는 근데, 좀. 아 근데 제가 그렇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축구를 아는 사람이면 사실은 그리고 상대 팀을 알고 우리 팀을 알고 또 양 팀을 알고 선수들 구성을 알고 분위기를 알고 또 그때 현지 상황을 알면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이 되게 높은 그 가능성 안에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피파 직원들도 막 혼내고 그래요. 어, 진짜요? 아, 게임 잘하라고. 어, 진짜? 네. 뭐라고 그래요? 딱 들어가서 경기 선수들 훈련하고 있으면 딱 봐요. 피파 직원들이 일을 좀 대충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어떤 그 너무 감독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그럴 때는 가서 얘기, 영어를 또, 영어로. 잘하니까. 영어로 누굴 혼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맞지? 어떻게 혼을 내는 거야? 직원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제복 입은 사람들을 동무! 늘 네? 저희는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인터뷰를 할 때 그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아, 늘 죄송합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다 양해를 구하는데 부탁하는 갑자기 입장이죠. 아니 우리가 중계권 얼마를 냈는데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영어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직원이 와서 저희 모두 KBS 스태프들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이영표 위원이 영어가 되게 듣기 잘 들리는 영어 있죠. 네. 발음이 굉장히 직설적이구나. 초보들도 들을 수 있는. 예. 네. 뭐라고 혼나신 거예요? 혼내신 거예요? 아니 그 원래 FIFA에서 거기서 이제 취재단을 기자들을 케어하는 분은 뭐 존재의 목적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FIFA가 더 높은 것처럼 갑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누가 갑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한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거기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중계권을 거의 정말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고 왔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계속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역할을 알으라고 얘기했죠. 영어로 좀 해주세요. 제가 들은 거는 두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들은 거는 FIFA. What did you do for me? 이거 결과를 들립니다. What did you do? 니네들 우리에게 뭘 했냐? We paid a lot of money. 돈을 엄청 많이 줬다. 예. 그치? 그래서 다 알아들어. 그동안 예. 아무도 말 못했던 거잖아요. 이영표 위원이 강하잖아요. 강할 땐 강한데 진짜 약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경기를 중계하러 가는데 브라질 경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설적인 축구 선수 중에 까를로스라는 분이 까를로스! 그분이 그냥 평소에 양복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브라질 영표 까를로스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를 만난 거예요. 수비가 2번인가 그래? 지금은 감독이신데 해설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졸졸 따라가더라고요. 나도 안 따라갔어요. 근데 졸졸 따라가, 뒤를. 그래서 계속 기회를 보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계속 이래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나. 쑥 들어가니 말을 거는 거예요. 까를로스. 뭐라고? 제가 들은 걸로는 영어로 말을 했는데, 나를 혹시 기억하나요? 저를 기억하세요? 까를로스가, 누구시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때부터 상황이지, 지금. 왜 그때 있잖아요. 왜 저희가 근데 게임도 같이 하고 막 해갖고 우리가 뭐 지금 그랬는데, 막 얘기하니까 까를로스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영표가 그냥 갈 줄 알았어요. 또 설명을 해. 저 그때 있잖아요, 왜? 저랑 같이 보셨잖아요. 까를로스가 못 내. 못 내기는 셈.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아, 그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이 장면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예? 형이 영어를 못한다는 게 지금 확실하게. 에이, 맞아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고, 이제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두 명이 딱 있어요. 한 명이 마라도나고 한 명이 까를로스. 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사진을 찍자고 얘기했어요. 아~ 이번에 카를로스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물어봤냐면 나는 혹시 그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끝나고 나서 브라질과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3-2로 졌어요. 3-2로 졌는데 그때 내가 떴다. 너도 맞아. 뛰었고 근데 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3-2로 졌다 그러니까 그 카를로스가 아니다 3-1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야. 3-2다 그랬더니 3-1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뭐야? 기억하죠. 아니야. 야, 저 여러분, 드리만 뜨기처럼 왜 남이 못 믿어요? 앞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친해진 후에 그 3-2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죄송한데 비늦은 질문인데. 예? 어떻게 형이 가게 된 거예요? 주말 아나운서들이 어, 나는 너무 궁금해. 아니 너무 좀 죄송한데 저기 그 사연이 있다든지 저는 KBS에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우리 저 조종 아나운서는 사과의 아이콘이에요. 아니 근데 왜 KBS에서 하자고 제의가 와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해설 제안이 온 거는 정식적으로 제안이 온 거는 2013년, 그러니까 1년 한 7개월 전에. KBS에서? 아니요, 다른. 다른 데서? 네. 근데 왜 KBS 선택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KBS는 아주 한 뭐 정말 오래전, 뭐 7년, 8년 뭐 그때부터 이미 KBS 형들이, 스포츠국에 있는 형들이 저를 볼 때마다 계속 너는 은퇴하면 KBS에서 해설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냥 흘려들었는데 정말로 그때 제가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고 이런 타 방송사들로부터 이제 그런 제안을 실제로 받으니까 그때 이제 그 아주 오랫동안 저한테 그러했던 KBS가 먼저 생각났어요. 의리를 지킨 거죠. 의리를 지킨 게 맞다. 평상시에도 그 영표 의원의 어떤 그런 자질을 그분들은 네.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더 굉장히 파격적인 액수의 그런 조건을 제시한 곳도 있었지만 네. KBS. 그런 곳 가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을 지켰지. 아, 그 저기 조우종 아나운서도 좀 어떻습니까? 네네. 이제 좀 프리를 하실 때가 됐어요. 야망이 있어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야망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야망. 전체적으로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본인의 주가를 뭐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풀이를 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예측 진짜 뭐 예상 재미로 한 거지 한 번 안 했잖아요. 네. 한번 해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2년 안에 풀이 선언. 너 길게 잡은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조경 방송 재밌게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조우정 아나운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다른 곳에서 우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재밌게 하네요. 사실은 제가 뭐 예측하고 예. 결과 아유. 예측하는 거 거의 못 마쳤어요. 네. 이번은 자신 있습니다. 아, 방송 잘해요. 역시 역시 조우정 아나운서 야망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저 올해 저 부장님 오셨는데 미리 자르면 어때요? 아, 좀 달라요. 잘 키워야 될 게 있는데. 네. 아까 대기실에 왔는데 우리 조우정 아나운서가 들어오길래 내가 아유 너무 잘 봤다고 월드컵. 이제 풀이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아 형님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야 가자. 아 진짜 형까지 왜 그래요 진짜. 조우정 아나운서. 지금 말하는 방송. 아니 내가 들었어. 아무리 내가 들었어. 형님 제가 아나운서실에 비밀로 해야 돼. 아니야 진짜. 받아들인 거죠 제가 소리를 잡이 호의를 베푸시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정준호 얘기가 맞아요. 아 정준호 씨는 뭐 좀 월드컵 같은 거는 이렇게 좀 가서 현지에서 보신 적은 없어요? 아 왜 남아공 때 왔었는데 뭔 소리야? 아 남아공 때 가셨어요? 예. 갔었어요. 다른 생각을 하시면 어떡해요. 집중해 주셔야죠. 아, 지금 정준호 씨가 아까 그 팀 분량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계속 머리에 맴도시나 봐요. 아까 본인이 너무 아쉽다고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핵심을 다 빼니까 이게 엄청 불편하죠. 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양산. 어, 이거 어디 귀한 데서 받아오신 건가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아니 아까 내가 몽골 얘기했잖아요. 몽골 네. 얘기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었던 게 몽골에는 이렇게 게르가 있잖아요. 네네. 게르는 몽골 분들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앉아서 있으면 여기가 문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죠. 예, 예. 그럼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렇게 이제 그분 옆으로 가요. 예, 어르신 여기 이 어르신 옆으로 예. 딱 가서 이렇게 들어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요거를 꺼내서 이 손을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 내 거를 주고 상대방 거를 가져와요. 그래서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요. 약간 무슨 이런 냄새 이런 게 나오죠? 예.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네. 뭐야? 털어. 다시 닫아. 닫아. 닫고. 닫고. 이거를 코를 향해서 이렇게 스멜. 여기 방송에서 뭐 하시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지금? 아니 이거 뭐야? 이게 해봐. 이거 뭐라는 거야 지금 방송 중에? 이게 한번 해봐. 해봐. 이게 어, 향, 향이 나죠? 이렇게. 해봐. 이거 냄새 별로 안 좋은데? 몽골 인사법. 이게 몽골의 흙과 그러니까 몽골 그 동물들의 똥을 섞어서 만든 이제 똥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진짜 대단하시네. 근데 이거보다는 내가 사실은 깜짝 놀래. PD 작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 내 선물 줘야 돼. 그게 뭐예요? 저도 아까부터 궁금했어 이게. 뭐. 우리 사실은 집사람이 줬어. 갖다 주라. 왜요? 이 사람이 이번에 아들 낳거든. 아들은 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니 난 지 꽤 되셨는데. 아니 근데 꼭 갖다 주래 집사람. 뭐예요? 옷이다. 정준호 씨, 아이고. 정준호 씨 입으시라고. 아유, 원피스 수영복 예쁘네. 아 이쁘네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정동욱입니다. 아니 근데 이름을 원래 저 동욱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다고. 원래는 저는 좀 이름이 좀 기억하기도 쉽고 좀 이렇게 그런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내가. 야 대복이라고 하면 어때요? 대복? 대복이요? 근데 이제 복복자에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저도 장남이고 또 장손이니까 그렇게 지면 어떡 하는데 와이프가 좀 반대를. 그렇죠. 요새 대복이라는 이름 잘 안 줘요. 아 저희가 그래서 네. 정준호 씨 그 저 우리 아들 우리 아, 저 동욱 동욱이 동욱은 예.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잘생겼다. 아 이분이 생겼네. 눈이 똑같다. 눈이. 아 맞아. 눈이 똑같아. 엄마 닮은 것 같아. 아니, 누구나 아, 정준호 씨하고 진짜 많이 닮았네요. 아, 얼마나 예쁘다. 이제 한 100일 조금 지났죠? 100일 지났죠. 이제 6개월. 아우, 6개월이 대가합니다. 너무 예쁘네. 육아에 좀 도움을 좀 주시나요? 어떤가요? 뭐, 목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사지도 해주고, 크림도 발라주고, 또 뭐. 아니 이렇게 안고 돌아다니는데 축구 볼 때는 그나마 또 아기를 또 이렇게 저는 축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보는 걸 좋아해요. 누가 애기인데 자기 자신 있는 대로 아니 왜냐면 애도 축구 볼 때는 이거 뭐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축구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모든 걸 생각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같이 막 소리만 질러도 나는 그게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축구 볼 때는 혼자 보는 버릇이 있어요. 보실 때는 정준호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작전도 좀 세우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연예인 축구단 단장도 한 10년 넘게 또 그 연예인 축구단 안에서 사실 제가 이제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연예인 중에 또 한 사람이었고 정준호 씨는 어떠세요? 포지션이 어디? 저는 골게터죠. 저는 뭐 공격수. 네, 거의 뭐 저는 와요. 제 앞으로 볼을 향해. 아니 그러니까 거의 완전 몰아주니까. 다리 선정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감각이 있어요. 넣죠. 준다고 해서 다 넣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사회인 축구할 때 네. 보통 이제 선수 출신들이 몇 명 시켜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중학교 때까지 선수였다. 맞아요. 기껏해야 고등학교. 대학교도 뭐 그래 이러는데 국가대표가 사회인 축구에 껴있으면은. 설마? 좀 심하잖아요. 근데 안 가지 않아요? 조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기 축구, 우리 저. 아, 네, 이렇게, 조기 축구나 예. 뭐 체육대회 수준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나와서. 예. 근데 거기에 영표가 나가서 뛰었던 적이 있대요. 왜요? 왜요? 아, 대표 시절에요? 에이, 설마. 왜요? 뛰었어요. 조기 축구. 아니, 왜요? 그 뭐 형님이 와서 뛰라고 그래갖고. 아니, 친형, 친형. 친형이? 아, 친형님이? 친형님이. 그때 아마 99년도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올림픽 대표 겸 국가대표였어요. 근데요? 근데 우리 그 이 군포시 대회는 그 지역만 살면 누구든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마침 쉬는 날이었는데 형님이 저보고 와서 경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그냥 재미로 간 거였어요. 근데요?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와 진짜 힘 좋을 때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형님이 처음에는 우리 워낙 잘하고 상대가 못하니까 첫 경기 두 경기는 그냥 쉬고 4강전부터 잠깐 뛰라고. 나와라. 근데 첫 경기에서 전반전 25분 지났는데
3대 0으로 치고 전반전이 끝났어요. 아이고, 저보고 이제 후반전에 예, 들어가라고. 원래는 4강부터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분만 한 골 넣고 그다음에 아. 15분이다 또 한 골 넣었어요. 누가 막아? 그리고 나서 제가 약간 좀 부끄러운 게 거기다 경기가 끝나고 네. 추가 시간에 주어졌는데 거기서 제가 한 골 넣었어요. 3대 3이 됐는데 가장 부끄러운 건 제가 그 골을 넣고 나 저도 모르게 제가 세레모니라는 거. 군포시대에서 군포시대에서 결승도 아니고 예, 1차전 예. 예선전 1차전 그래가지고요 3대3 3대3 비겼어요 네. 비겼는데 또 승부차기도 제가 찼어요 또 제가 또 넣었어요 와. 그리고 승부차기 이겼어요 아.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를 보고 되게 한심한 표정으로 뭐하고 있냐고 아 세레모니 하고 있는데 뭐하냐 그때 제가 그 뭐하냐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약간 좀 부끄러워 불렀어요. 아, 아니 그 진짜 그 이제 박지성 은퇴 경기. 네 며칠 전에 올스타전도 좀. 내가 봤잖아. 내가 가서 쭉 봤는데 이제 그 후배 선수들이 박지성도 한번 행가리 쳤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용표 선수도 행가리 쳐줬어. 근데 나중에 패대기 쳐버렸는데. 어머 안 다쳤어요? 아, 다치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축구 선수들 보면 대부분 허벅지가 진짜 진짜 굵어요. 근데 이렇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위에 보면 되게 야리야리 보이시는데 바지가 안 맞더라고요. 아, 정말 허벅지가 이 상체 사이즈로 맞추면 바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 부인들이 다 미인이신가 봐요. 그래요. 그건 왜 그랬고? 그냥 몽골 얘기해주세요. 훅 조금씩. 양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여기까지 나요. 면도 안 없어 면도 너무 많이 일로 콧바람 좀 불지 마세요. 계속 나가지고. 아니 똥을 코에 발랐습니다. 면도 하나 있으면 좀 있어요 있어요. 아니 너무 많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많이 들어갔어. 아우 콧구멍도 되게 커. 아니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정준호 씨가 천둥꾸러기가 됐어요? 오늘은 이제 축구하고 몽골 특집 같아요. 네. 몽골이 한번 나오게 되고 오늘은 축구, 몽골, 그리고 네. N 김흥국이요. 이야, 몽골 축구. 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오늘 참 힘드네요. 오늘 김흥국 씨 따로 나오신 거예요, 그냥. 저희가 쭉 한번 했는데 그 이영표 우리 그 해설위원에게 저희 그 지인분들이 좀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 그 편지를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실까요? 아, 이렇게 아직도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직도 어제 화면 같죠? 어제 화면 멋있다. 아, 근데 히딩크 감독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다들 몸관리 잘하셨네. 그러네요. 헛다리. 네, 오랜만에 이영표 선수 같이 연습하셨는데 호흡 잘 맞으셨어요? 네, 형수랑 먹고 한 10년은 안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이영표 선수는 박지성 현님이랑 똑같이 한국 축구 선수들 중에서 엄청 중요한 김범수 씨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중요한 분이니까 같이 뛰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뭐 또 주성 감독님 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같이 옛날에 뛰었던 동료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대학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월드컵 때 이렇게 후배로서 또 많이 겪어보고 후배지만 상당히 그 사람들의 되게 직접 없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정말 발로 뛰네요 이제. It has been a while when I was the coach of Young-Pyo. It was in the last time, of course, in Eindhoven. After World Cup, he came together with Jisung. He's for me one of the key players in Eindhoven with his unforgettable energy. Well, his strengths. He was a defender in the Korean team. He was a defender in the Eindhoven team and the other teams. He's very hard to beat. If you play against him, then you have a very difficult night. I remember one night, just before the Portugal game, that Luis Figo, the world star of Portugal, came to me before training and we saw each other, we knew each other. He said, tomorrow I know I have to play against Lee Youngpyo. And he was sweating already.
with a thought to play Lee Youngpyo, which means that it's very difficult to play him.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어디를 봐야 되나. 여러 채널 좀 돌려가면서 봤어요. KBS나 MBC 돌려서 봤는데 서로가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영표는 굉장히 좀 얘기를 잘하고 또 정환이는 굉장히 재밌고. 그 선수 때부터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I know. I knew that already from last year. He's, I heard he's now going to work a long time with KBS, and that's good. And I think it's wise to have such players, ex-players, give command because they know they really know what's happening on the pitch, and they can explain very well what is happening, what is easy, what is difficult, etc., etc. It's, I think he will make a very good career in commentating. 뭐 해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뭐 축구에 있어서는 또 우리 영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제 2의 인생을 해설가로 계속 할 것인지 현장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Keep watching KBS and keep listening. To the good comments of Young-Pyo Lee. And be happy together watching football. 어떻게 쭉 이렇게 히딩크 감독님부터 이렇게 저 그 뭐 황선우 감독님, 동료들, 후배들 보신 느낌이 좀 어떠신지? 저한테는 모두가 다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죠. 제가 항상 이렇게 뒤를 좀 돌아봤을 때 제가 되게 감사한 것은 주변에 항상 저는 좋은 동료들과 좋은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되게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었거든요. 이영표 우리 해설위원은 좀 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뭐 지성이랑 당연히 뭐 오래 제일 친하고 박지성 감독님. 박지성 또 우리 연예인분들 중에는 혹시 뭐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야? 뭔 소리? 실제로 이렇게 친해요? 네. 네. 형 동생 얼마나 자주 보세요?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이제 한국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오면은 한 번씩 보고 네. 또 가족이 다 이렇게 서로 만나고. 아 가족끼리 뭐 가족끼리 만나면. 아이들 이름도 똑같다고요? 네. 예. 아. 첫째가 이제 하엘이고 네. 저희 막내가 또 하엘이에요. 네. 아 그럼 이름 알고 그렇게 따라 하신 네. 거예요? 네. 따라했. 네. 네. 제 아내가 이제 이영표 선수 가족 이렇게 만나면서 첫째 하엘이 이름이 너무 예뻤던 예쁘다. 거예요. 예뻤는데 이제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하음, 하랑, 하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 이름은 꼭 하엘이를 써야 되겠다. 막내 하엘이라고. 아, 진짜 아기가 넷이죠? 네네. 네. 근데 나중에 이영표 선수가 그럼 저작권 어떻게 있는 거 아니냐고. 저작권. 우리 저 얘기 난 김에 이영표 위원님 그 저 아이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나왔다. 와. 아, 눈웃음이 똑같네. 똑같아. 와. 진짜 닮았다. 아니, 눈웃음이 똑같네. 똑같아요. 저렇게 정말 궁합할 수 있어? 희한하다. 다음 또 볼까요? 얘도 옷을 해서 나가 봐. 예쁘다. 둘째. 둘째. 아니 얘가 진짜 미모가 대단한데요? 그러네요. 너무 이쁘다. 아 이쁘게 생겼네요. 이영표 해설위원 이렇게 만났을 때 또 재밌던 일이 그러니까 나엘이가 한 3살인가 4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잘 뛰어요. 무조건 뛰어요. 아, 그래요? 아빠 닮아서 그냥 딱 이렇게 스면은 뛰어요. 무조건. 질주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막 테이블도 있고 이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막 뛰다가 테이블 정말 딱 이렇게 모서리 부딪힌 거예요. 어떡해. 넘어졌어요. 난리 나죠. 근데 한 3, 4살짜리 아이면은 정말 완전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냥 툭 오띠같이 일어나더니 또 뛰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언제든지 있나요? 안 울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일단 몇 번을 이렇게 넘어지면 좀 이렇게 안 울게 하는 연습을 좀 시켰었어요. 그 연습은 어떤 연습?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시켜요? 그때가 아마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 괜찮은 거 안 아픈 거 아니라고 울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막 시켰었어요 저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들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가 매일마다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따라한대요. 세 살짜리 네 살 아이가 여자 아이가 그것도 세 살짜리 그거 아니야? 따라해요, 맞아요. 아니 애가 넷이고 네. 마라톤까지 하시잖아요. 네네. 애는 누가 봐요? 애 한 두 명씩 데리고 다녀요. 마라톤은 진짜로? 그러니까 막 뵀었는데 애를 둘을 이렇게 끄시고 네. 마라톤을 하는데 정말 운동이 몇 등으로 들어가셨죠? 아니 영표 씨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건가요? 형님 뵀을 때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형님 저희가 가잖아요.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올 때 집으로 올 때 좀 죄책감이 들어요. 왜요? 너무 그 정말 가정적이시고 잘하시니까 그래서 저 집에 있는 저 어머니들이 션 좀 닮으라고. 아 그런 말 많이. 아 나 진짜. 진짜요. 아, 션 때문에 집 나갈 뻔했어요. 정말로. 아니 또 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두 번이나. 션이 이렇게 빠르게. 아니요. 원래 저 재석이 씨를 랩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발 좀 말해주면 안 돼요?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아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아, 다 기억하시네요. 아, 아, 그럼요. 네. 아니 왜 왜? 아 아니 결혼 전부터 네 명 있는 가정을 꿈꿨거든요. 아니 아무리 행복 전조도 하지만 네. 솔직히 부부 싸움할 때 있죠. 남이 이렇게. 아 이거 좀 캐야 우리가 편해 남편들이. 아 왜 얘기해봐. 오늘 얘기 좀 하실래? 오늘 션을 만났는데 션도 그 집 또 싸운대. 아 션도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아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혼자 아 얘기 좀 해봐요 솔직하게 진짜. 네 아니 안 싸워요. 한 번도? 한 번도요? 네 아직. 근데 만약 의견이 안 맞을 땐 어떻게? 아니 사람이 서로 피곤하면 부부 아니 싸워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지. 피곤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서로 부딪히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서로 이제 내세우면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 의견을 냈을 때 제 아내가 싫다.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기다려요. 뭐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 의견에 같이 그러니까 동의해 줄 때든지 아니면 저 또한 다시 생각해 갖고 아, 내 아내가 맞을 수도 있구나. 아니, 하는 그런 생각. 그건 종교인이고요. 애기 내놓고 밥을 먹는데 애가 밥을 흘려. 엄마가 오빠 밥 좀 먹여. 야 나도 먹어야지. 아니 밥 좀 먹여. 아 나는 밥 안 먹었어. 본인 얘기죠, 본인. 이건 진짜 나도 먹어야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봐, 너는 빠져봐. 왜 항상 그래, 당신은? 밥 먹을 때, 네, 밥 먹을 때 제 아내가 먼저 편히 먹을 수 있게 아이들을 먼저 먹여줘요. 아, 정말 저러지 마. 왜 불렀어? 우리 셔를 왜 불렀어? 아, 진짜 그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만났을 거야. 아, 나 진짜. 몽골에 저는. 다 저런 몽골 남자들은 아니, 다 미션이에요. 아, 아, 몽골이 몽골이냐고요? 몽골 남자들은 다 저런. 아, 아니 이영표 그러니까. 의원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줘. 솔직히 이영표 씨도. 제가 그 형님 댁에 여러 번 가서 네. 밥을 먹었어요. 형수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었는데요. 형님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 네 명을 다 먹인. 저도 좀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미안할 왜냐면 우리 애들은 각자 먹거든 지금. 그래서 형님이 진짜 어린 친구들 다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보통은 자기 먹을 거 딱 먹고 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요. 저 안 그래요. 아니 저 안 싸웠어요? 진짜 부인이 한 번 오고. 부인이 연기자니까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 여보 행복해요. 사실 영표 씨가 가시고 나면은 못하겠어.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이게 뭐야 대체? 나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그러면 나도 사람들에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세요? 집에 갔다가 나가면 갈 때 와이프가 그렇죠. 예.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죠 하죠. 얘기하죠. 그러면 이영표 씨 싸운 적 없어요? 그러면 있죠? 아, 저는 있죠. 근데 이게 정상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형님은 조금 일반적이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특별하시지. 저도 현영 외에는 아무도 못한다라는 정준호 씨도 부부싸움 하세요? 저희는
부부 싸움도 이렇게 느리게 하세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서로 네. 싸움하시더라도 네. 아까 그 몽고에서 가져온 똥똥 그게 사실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결혼해서 한 2년까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또 이러다 보면 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그럼요. 있길래 그래서 한번 싸우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간간이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처음 열었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준호 씨가 2년을 참으시다가 이해 참으시다가 이 아저씨가 착해가지고 그럼요. 정준호 씨는 정말 신사예요. 신사. 네, 정말 신사입니다. 저 한 가지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물어봐도 돼요? 예,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어? 기부에 대해서도 좀 아 좀 어떻습니까? 좀 반대하신 적은 없는지. 반대를 해. 나도 이 질문은 캔슬입니다. 기부를 누가 아니, 반대를 해요? 아니, 나도 좀 살 거 많고 여유 있게 쓰고 싶어서. 네. 아니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남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지를 수 있잖아요. 뭐 사업도 그렇고 막 이렇게 뭐 하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부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거 막 자세히 안 따지고 아 이거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안해가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떤 거는 그러면은 알겠다고. 아, 꼭 싸워야지. 왜 안 싸워? 왜 남들 할 길을 막고 지금 타이밍에 질러 타이밍에 싸우는 텐데. 아, 거기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워? 막으니까 더 큰 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질러 줘야지 그래서. 지금 문자에 왔는데 휴술 안 한 상황이에요. 아 미치겠네. 아, 참 안타깝네요. 아니, 기부를 이영표 회원님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그 브라질에 다녀와서. 네. 출연료가 필요 없다면서 이 출연료를 세면은 세속적인 거에 욕망에 휩쓸린다고 우와. 출연료를 안 세고 딱 국제 그 기아 그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딱 기부를 하신다고 출연료 전액을 그게 이제 비행기에서 돈을 꺼냈는데 보통은 이제 세는데 한 번에 딱 꺼냈는데 이걸 세기가 조금 약간 그렇더래요. 세려고 했대요. 아. 얼마인지 세보고. 세려고 했대. 세려고 했어요. 네. 아이고, 사람이 마음이 놓이네요. 왜냐면 이만큼이니까. 세려고 하다가 주위에 또 이제 예? 승무원들도 있고 또 여러 승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에이, 설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니 정말로 딱 단가 나왔지 딱 얼마 딱 진짜 왔죠. 아 근데 요 정도면은 잡아보면 안 잡아도 안다. 그럼 내도 되겠다. 보통 우리는 그런 거 받으면 이제 지갑에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그런 분들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보거든요. 이렇게 아니, 하나씩 갖고 하니까 아니 이거 저 해설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그게 되게 인상 깊게 그죠? 예, 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삶이 그렇게 뒤따라주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영표 선수가 또 한 말 중에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이건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를 참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항상 옆에서 듣고 있으면 조마조마해요. 뭔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 과정을 살아서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 만남 주로 이런 대화 하시나요? 아니 얼마나 공손적이에요. 좋다. 진짜. 좋아. 우리는 처음 만나면 남 뒷담화하고 끝날 때 그러니까 욕설 잡고 행패 부리고 그러는데 네. 사람 사는 게 다 다르네 보니까 진짜 답다 보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녁에 어떤 술을 먹나. 현 씨도 혹시 이영표 그게 좀 뭐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슈퍼스타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아 이것도 하나 남기시네. 영원을. 아 이것도 하나 남기시네요. 네, 그런데 이영표 의원은 아마 전설이 되지 않을까. 네. 여태까지 축구로서 그렇고 또 앞으로 그 축구를 위해서 걸어갈 길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함께 해피투게더를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또 저 신봉선 씨하고 예 우리 경환 씨가 아 오늘 저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예 아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 또 봉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정말
해피투게더 시작하자마자 저희와 함께 이 3가 시작하자마자 저희와 함께 중계했었는데 또 운에 또 아유 잠시만 김홍선 씨 좀 한마디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먼저 할게요. 예예 경환 씨. 예. 이 개그맨이 해피투게더 나오는 건 상당히 긴장되고 최고의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2년 반을 있어가지고 너무 뜻깊고 제가 근데 지포 자리에 있으면서 농담 삼아 저는 여기 앉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슈퍼 개그맨은 될 수 있어도 전설 개그맨은 되게 힘들거든요. 전설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 그리고 저 홍선 씨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냥 행복했습니다. 같이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게 뭐 제가 먼저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간다. 먼저 갑니다. 따라오세요. 아니 그 박명 씨가 지금 정신이 바짝 나셨나 봐요. 아니 근데 박명 씨도 오잖아. 방송계 미스테리. 이적의 다행이다 노래가 생각나. 이적. 예. 곰피디에게 꼭 오늘 들려주세요. 네, 오늘 그대를 만나고. 자 오늘 정말 그 함께 해주신 예 우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